오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식당의 음식은 어떻니? 할 건데요. 그 식당의 그 음식, 그 식당의 음식,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떻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란 말이야. 문장이 길고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면 그 식당 음식 어떻니라는 말은 그것은 어떻니 하고 통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안만 길어봤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당의 그 음식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면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is. 그래서 여기에 어딘가는 is가 이 표현을 할때그 식당 음식이 어떻니라고 물어보는 표현을 할 때는 분명히 is가 있을 거예요. 그 식당의 음식이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자, 그러면 그 식당 음식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Okay. 자, 그 식당이 아니고 그 식당 안에 있는 이니까 뭘 하나 붙여줘야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식당 음식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How is restaurant? 그렇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익숙하게 하기가 덜된것 같아. 한 번만 더 말해볼까요? 뭐라고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해리한테 뭔가 하나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문장을 선생님이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 다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요. 자, 왜 했냐 봅시다. The food in the restaurant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의 뜻이 뭐예요? 푸드 인더 레스토랑트가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일까? 그 식당의 그 음식 이런 뜻이에요. 그 식당의 그 음식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푸드가 음식이고요, 레스토랑트가 식당인데. 자, 영어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식당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음식이란 말이 뒤에 나오죠. 레스토랑트가 앞에 있고 푸드가 뒤에 있어, 우리말 순서로 보면. 근데 영어 순서로 보니까 뭐가 먼저 나와? 음식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식당이란 말이 뒤에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 식당의, 자, in the restaurant을 좀 한번 집중해 보겠어요. in the restaurant의 뜻이 그럼 뭐란 말이에요? in the restaurant의 뜻이. 아니지. in the restaurant는 그 식당 안에 있는 이런 뜻이죠. restaurant가 식당인데. 여기 food란 말은 없잖아. in the restaurant의 뜻이 뭐다? 그 식당 안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In the restaurant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 따져보면 이게 어떤 씨 역할하는 거야?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식당 음식을 영어로 쓰면 얘를 먼저 얘기한 거, 음식이 푸드니까, 우리말로는 그 식당의 음식인데, 영어로, 그 식당의 음식을 영어로 쓰면 얘를 먼저 쓰는 거야. The food. 해놓고 어디에 있는 in the restaura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을 영어 순서대로 다시 쓰면 그 음식이란 말을 먼저 하고 그 식당 안에 있는 이란 말을 뒤로 하는 거야. 그 음식 식당 안에 있는.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in the restaurant가 뜻이 그 식당에 있는 그 식당 안에 있는 이란 뜻인데, 이런 뜻이면 무슨 역할인데, 어떤 씨의 역할하고 있는데, 우리말은 어떤 씨가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씨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가, 뒤로.
어떤 시가 길,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고? 뒤로 가는 거야. 아, 그 식당의 라는 말이 뒤에 있고, 그 음식이란 말이 앞에 있어. 이렇게 우리말과 순서가,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우리말은 어떤 시는 항상 앞에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시원한 바람. 바람이란 말을 꾸며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바람? 시원한 바람. 시원한이란 말이 앞에 있죠. 그쵸? 근데,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어떤 바람?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바람이란 말을 꾸며주는 게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이라고 엄청나게 길어졌어. 어떤 바람?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길죠? 이렇게 길더라도 우리말은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이렇게 긴 말이 앞에 안 있는단 말이야, 영어에서는. 자, 지금 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거 선생님한테 해리한테 처음 가르쳐줬어. 지금은 잘 이해 안될 수도 있어. 다음번에는 또 설명할 거니까 또 다음번에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의 뜻이 그 식당 안에 있는 그 음식이 어떻냐라는 말인데 여기 안만 길어 대답하는 사람은 귀찮으니까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써먹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트가 무슨 뜻이니까 식당에 있는 음식 다시 말해 그것.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길지?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이렇게 긴 것도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고 여기서는 The food in the restaurant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s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대답이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그렇죠? It is delicious가 된 거예요. It is delicious.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 식당의 그 음식. 자, 선생님이 뭔가 설명하다 보면 자꾸 이런 표시할 때가 있어. 이런 표시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가 뒤로 간 거니까 조심해. 그 식당의 그 음식. The food in the restaurant.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써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해리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잇을 못 쓰게 됐단 얘기죠. 예,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라고 묻고 아니 이슬 못 쓴다니까 이씨 뭐 대신 왔 라고 할 뻔했죠.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치? 그쵸?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라고 이렇게 길게 답할 뻔했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뭐부터 만들어 옵니까? 그렇죠. 그 공주가 아름답다라는 표현부터 하죠. 그러면 그 공주가 아름답다가 누가 뭐뭐 한다인데 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하다시인가요? 비동사인가요?
그렇죠. 아름답다라는 하다시는 없죠. 대신 아름다운이라는 어떤 시가 있고 그걸 어떻다로 바꿔주는 문장인 거죠, 이건. 자, 그러면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 공주가 아름답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beautiful. 그렇죠. The princess is beautiful. 그러면 얘는 그냥 그거 방금 얘기했던 거 묻는 말로 바꾸면 모든 게 끝나네요. 그 공주는 아름답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렇죠.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she beautiful? 그녀 아름다운가요? Is she beautiful? 그 공주 아름다운가요?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뭐 써요? princess 대신 she. 그렇죠. 여자 한 명이니까 더 프린세스를 쓸 필요 없이 she라고 더 프린세스 있을 자리에 대신 she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not ugly는 못생기지 않았던데 not을 빼야지. No, she. She 그렇죠. 못생겼다. She is not beautiful. 난 넣고 싶으면 not beautiful 해야죠. She is not beautiful. She is ugly. 됐습니까? She는 뭐 대신 왔어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여행은 어떻니?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은 어떻니?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is.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이 말, 이 질문할 때 어딘가에 is가 들어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너의 여행은 어떻니? trip. 그렇지. How is your trip? How is your trip? How is it? 그래서 your trip 대신에 my trip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my trip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It.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It is wonderful. 그렇죠. It is wonderful.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고? My trip. 그렇죠. 나의 여행이잖아. 그렇죠. 너의 여행 어떤지 물었으니까. 나의 여행이 원더풀. 원더풀은 훌륭한, 멋진 이런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란 질문. 어떤 훌륭한. 그래서 원더풀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How 그렇죠. is가 it is였던 걸 is it 만들어줘야 되니까 how is it? How is your trip? It is wonder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저 강아지 좀 봐. 자, 저 강아지 할때 요거 있죠. 이거 어디에 있는 거몇 마리야? 그렇죠. 한 마리죠.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그렇죠. 가까이 있는 녀석 있으면 이 강아지 좀 봐, 이랬겠죠. 그렇죠. 근데 멀리 있으니까 이 강아지가 아니고 저 강아지 보라고 그랬죠. 그럼 멀리 있는 거 하나를 손으로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that. 그래서 여기 that이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저 강아지 좀 봐. 그렇죠. Look at that puppy. 그렇죠. Look at that puppy. 그러면 that puppy는 저 강아지란 뜻이고, 저 강아지는 안 반기려봤자. It. 그렇죠. 그것이라고 바꿔서 대답하겠죠. 그래서 어떤 말이 이렇게 되네요. 그것은 매우 귀엽다. It is very cute. 그렇죠.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cute의 뜻은
그렇죠. 어떤 이라야지 얘랑 합쳐서 이즈랑 합쳐서 이렇게 해서 귀엽다가 되는 거죠. 어떤 시죠? 귀여운 이라는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베리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매우. 그럼 베리는 무슨 시일까요? 얘가 바로 어찌시예요. 어찌 어떤 매우 귀여운. 자, 헤디 어찌시 별로 본적 없었지? 그렇죠. 이게 어찌시가 이런 게 어찌시야. 어찌 어떤을 만들어준 거야. 어찌 귀여운 강아지, 매우 귀여운 강아지. 이런 게 어찌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수업하면 되겠네요. 수고했고요. 다음 주는 화목이고요. 지금 남은 문장 몇개안 돼. 전번보다 속도는 조금 더 빨라졌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음 카드까지, 다음 것까지 합쳐서 요것도 남아있는 거 4개 하고 다음 것도 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